네. 의장님도 대구에 지금 막 통화했는데 대구에 계시다. 뭐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채 못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또 경제 활력을 위한 총력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꼼꼼하게 국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뭐 핫 이슈는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차분하게 내실 있게 국감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안전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큰 틀 속에서의 안전 관련 조치를 논의를 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일과 그 위험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공동으로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오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오전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려운 과제지만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우 대표 취임 이후에 첫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정한 세월호 특별법, 정보조직법, 유병헌법들이 시간이 일견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10월 말 처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판교 테크노밸리 관련 대책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뭐 일간지에 실린 어제 고위 당정, 당정청 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69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대한민국 10만 경찰 그리고 경찰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경찰이 국민들의 보시자 삶의 도우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경찰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매맞는 경찰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또한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불법 집회 등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준법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그 헌신에 합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치안은 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은 경찰 조직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약속드린 경찰 2만 명 증원 공약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교육경비 지원 증액, 야간 근무 경찰관 특수 건강검진 신설 등등 경찰 복지와 관련된 예산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2014년도 국정감사는
야당의 협조 아래 여야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출석 증인에 대한 막말과 폭언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상대당과 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고 도가 넘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말 그대로의 구태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국가무용론의 필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감 3주차인 이번 주 새누리당은 이른바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른 영장 집행의 적실성,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과 보완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 정세 점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따른 생활안전대책 점검 등의 사안을 담당 상임위별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진행될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29일 수요일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으며 10월 30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전 중에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2주차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상임위별로 각 두 분씩 총 26명을 선정했습니다. 추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무원연금법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아마 그 호랑이가 곧 민가에 덮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설계해서 운영하는 당시와 현재 민간 이자율이 2%대에 떨어진 이 상황이고 평균 수명이 80세로 넘어간 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연금의 이 설계 당시 또는 설계 이후 조금씩 변화되어 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개혁 의지를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연말까지 이 정부에서 마련한 정반을 토대로 해서 야당과 협상해서 공무원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종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우리 종무위원회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 한 분께서 매우 유의미하고 아주 저희 모두가 지금 경청해야 할 안건을 하나 제시해서 국감 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종훈 의원께서 우리 지금 서민경제에서 지금 이제 큰일 날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금융권 즉 그 제도 금융권의 연체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즉시 그 경보가 울려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김종훈께서 짚으신 건 뭐냐면 정부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서민 대출, 뭐 희망을 씨랄지 뭐 바꿔드리는 이런 형태의 정부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 이 금융 이쪽에서 지금 연체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학자금 대출 있죠. 여기에서도 연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뭐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바닥 경제가 취약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감 때 김종호 의원께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셨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경제 현 주소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경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이제 경기 부양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그리고 언론 지상을 통해서나 우리 현재 국감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제도 금융권에서의 경보가 울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 경제는 이미 바닥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다 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도 지금 정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요. 찬반 양론을 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확고한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행동에 대한 용기입니다. 좀 분명하게 인식하셔가지고 물론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작정 돌파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설득과 뭐 정말 끈질기 이제 타협들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튼 우리 원내 지도부께서는 정부하고 잘 협조하셔서 행동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단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대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69회 경찰의 날인데 어제 서울경찰청 감사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감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경찰청에서 감청 관련 영장 청구가 29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가 중요 보안사범들입니다. 일반 개인에 대한 감청은 있을 수 없다. 또 다음 카카오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저장기간을 3일 정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침소봉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국감 전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현안보고를 통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 또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분리를 좀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지역의 그 소방공무원들의 체육대회에 잠시 참석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과정 중에 소방방재청도 그렇게 국가안전처로 귀속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의 정부 조직장의 안은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재정형편상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별도의 판단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그분들이 실제 직무생활 하는 데 필요한 장비 보강이라든지 또 노후시설의 보강이라든지 또 실제 직급상으로도 그 사람들이 현재 소방방재청장 이 갖고 있는 차관급의 자리가 어쨌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승진의 어떤 최고 한도를 설정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이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실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처우 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는 이제 김재원 교수께서 선거법을 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5가지 지방직 문제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직의 9가지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저도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도지사를 하면서 소방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받은 게 바로 이제 그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좀 전환해 달라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저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근데 소방 업무가 기본적으로 지방 업무거든요. 자치 업무거든요. 자치 업무를 가지고 또 국가 공무원화 한다는 것도 좀 논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우 개선 쪽으로 예, 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조원진 간사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인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참 많은 내용들이 야당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현상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SNS 같은 이게 그런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에 도감청이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이 만연한 것처럼 이렇게 고도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다음 카카오스에서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 한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감청 영장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감청을 이 SNS 통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장비가 없어서 이게 그 바로바로 이 감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보관했다가 이제 주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범죄가 흉포화되고 또 진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강력범죄 또 보안사범 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하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수법 중에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정석적으로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청 영장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가까우선 지금 우리가 법은 감청 영장 부분은 유선법 통신비밀보호법 유선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이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위해서는 이게 꼭 우리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운영자 다음 카카오시나 네이버나 할 것 없이 SNS를 통한 이 업자들이 이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2, 3일 동안 보관하고 나서 이게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은 발부하는데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일주일치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그런 흉악범죄 이런 부분을 근거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어떤 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이게 어떤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내용들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원내대책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대국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눈여겨서 통합도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있으면 비공개.